반갑습니다. 신정도 설날도 모두 지난 그야말로 진정한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해 교도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들이 강약 진화로 대진급하여 평등 세상 이루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말씀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교단 3대 마지막 해 원기 108년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교단의 화두는 3대 말 결산과 교단 혁신과 4대 설계입니다. 이 모든 일에 성공은 주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단의 주인은 누구인가? 제가도 아니요, 출가도 아닙니다. 이 교단의 알뜰한 주인은 혈심 가진 거진 출진이며 혈심 가진 전무 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단의 두 주인 중에서 전무 출신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전무 출신 서원하고 30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연말 새 교무님들의 출가 서원식을 보면서 저의 서원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출가 전무 출신 서원서를 다시 찾아 새겨보며 중간 결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선진 후진들께서도 서원서를 보시면서 각자의 중간 결산을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늦게 원불교를 알았습니다. 23살에 원불교를 알게 되었고 24살에 출가를 결심해서 25세 간사를 시작하여 31세 11월에 출가 서원하고 전무 출신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전무 출신 31년차 교무요 세송나이 환갑도 지났습니다. 저는 처음 출가를 결심할 때 대단한 포부나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말과 내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짓기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결심해서 출가하겠다고 발언하고 내 발로 이 길에 들어섰는데 너는 오갈 데가 없어서 왔느냐? 자세가 그게 뭐냐? 그렇게 살려면 나가라. 혹시라도 이런 말 들을까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3학년 겨울방학에 정전부터 대종경, 구경까지 한 달간 6명의 동지가 모여 모임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대종사님께서 회상을 여신 뜻도 조금 알게 되고 영생과 인과의 이치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내가 출가의 길을 택한 것이 이처럼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출가의 길을 택한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출가할 수 있는 회상을 만들어주신 대종사님과 우리 선지님들 입교할 수 있도록 연원이 되어주시고 출가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모든 스승님들이 그처럼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를 일러 우리는 흔히 꽃발 신심이라고 합니다.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예외보에 전무추신 서원서를 우리 모두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첫 줄의 동그라미는 각자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박중우는 사중보은의 근본 의무를 깊이 느끼었고 본교의 공부와 사업에 전무하기 위하여 다음 조항으로서 진실 서원 하나이다. 1. 마음은 회상에 드리고 몸은 공중에 바쳐서 세세생생에 이 법문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2. 본교의 지정한 명령에는 수하라도 불피하고 복종하겠나이다. 3. 개인의 명예와 권리와 이욕은 일체 포기하고 오직 본교를 위하여 정진하겠나이다. 4. 전무 출신에 관한 규정을 일일이 준수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서원하오니 법신불 사은 깨옵서 통촉하옵시고 재불 재연 깨옵서 증명하시와 본인의 서원 실행에 이력과 교훈을 주시오며 혹 이 서원에 위반되는 행동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징벌이라도 나려 주시옵소서. 본인은 오직 참회와 실천이 있을 뿐이요 다른 여한이 없겠음을 이에 서원하나이다. 저도 세월을 조금 살았는지 요즘 후진들이 출가 서원식에서 이 서원서를 법신불전에 올리는 것을 보면 기쁜 마음보다 애잔한 마음이 듭니다. 후진들이 과연 이와 같이 위대한 서원이 서졌을까?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알면 알수록 엄청나고 무서운 말인데 그걸 알고 서원했을까? 정말 그렇다면 그야말로 상근기 후진들이다. 개인의 명예와 권리와 이욕은 일체 포기하고 이처럼 무화가 되어야만 교단의 명을 수화, 물불 가리지 않고 따를 수 있는 것이잖아요. 혹 이 서원에 위반되는 행동이 있을 때는 어떠한 징벌이라도 나려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께 약속했잖아요. 이런 엄청난 약속을 우리는 스스로 서원하고 발언했습니다. 서원이란 사무치는 원입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가슴에 사무치도록 간절한 서원이 있는가? 원기 71년 12월 총무부에 제출한 저의 전무 출신 지원서를
찾아서 읽어보게 됐습니다. 지원 동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연중생으로 살다가 이제야 대도정법을 알았으므로 이 법을 오롯이 믿고 수행하고 실천하여 성불재중을 이루기 위해서 지원합니다. 저 이 글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간사 1년 마치고 2년째 들어가던 초입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알았을까? 지금 다시 적는다 해도 이 이상의 다른 말을 쓸 수가 없는데 뜻이나 알고 썼을까?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출가의 초심을 잊어버리고 대충 살았구나. 왜 대충 살았을까요? 성불재중이란 단어를 글로만 알았지 가슴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치는 서원으로 품고 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무 출신 서원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서원서 마지막 조항에 전무 출신에 관한 규정을 일일이 준수하겠나이다. 즉, 전무 출신 규정을 준수하면 서원에 이반됨이 없이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무 출신 규정을 다시 보고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된 것은 전무 출신이라면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전무 출신 규정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는 것과 이 규정이 전무 출신 삶의 이정표이며 자기를 살펴보는 거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규정의 전무 출신이란 출가 교도로서 정신과 육신을 오롯이 교단에 공헌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제3조에 전무 출신의 정신이라 하여 다섯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시방세계 육도사생의 전 생명이 자신의 생명이요 전체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으로 안다. 두 번째는 교단과 인류와 생명을 위하여 남김없이 심신을 바친다. 세 번째는 삼학팔조와 사은사유를 몸소 실천하여 전 인류에게 전해 줄 천직을 부여받았다. 네 번째는 진리와 법과 공을 위하여는 신명을 다한다. 다섯 번째는 오직 신심과 공심과 공부심과 자비심으로 충만된 삶으로 산다. 이 조항들은 이런 정신으로 살라는 것인데 저희가 매일 암송하는 전무 출신의 도와 마찬가지로 실행의 표준을 삼기에는 너무 높은 경지라서 오히려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정 제4조에 전무 출신의 자세 여섯 조항이 나옵니다. 이 조항을 읽어보면 전무 출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와 닿습니다. 1. 신성이 견실하여 진리와 법과 회상과 스승 이외에는 달리 마음이 흐르지 아니한다. 학창시절 신분검사 할 때에 신성은 채워야 하니 20점 만점을 주라 배웠습니다. 전 지금도 신분검사하면 20점 만점을 줍니다. 이론상 진리와 대소유무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과연 나는 만점이 되었는가? 교법과 교단과 스승님들에 대한 신성이 과연 나는 만점이 되었는가? 신성이란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믿고 받드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스승과 회상에 대해서 다른 마음 없이 믿고 받들고 있는가? 서로가 살펴볼 때입니다. 두 번째는 사가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그 임무에 전일한다입니다. 사가는 가정을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결혼한 남자 교무 이야기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남, 정녀와 독신 교무들까지도 부모, 형제, 조카라는 부양가족이 생겼습니다. 현재의 한국 사회는 사가의 구속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은 사가의 구속 여부를 떠나 주어진 임무에 전일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일터에서 애쓰고 있는지 매일 성찰해야 합니다. 반면에 교단은 사가에 구속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임무 취지가 급료 여부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사명감으로서 이행한다. 네 번째, 교단의 명령에는 호오를 가리지 아니하고 항상 지정 업무에 충실한다. 저의 첫 임지는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초임지에서 8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정토와 딸 셋을 두고 익산 서원관으로 명을 받아왔습니다. 이때 제 가족의 삶에 대해서 총사감님 외에 교단의 공식 기구에서 물어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원관에서 다시 법무실로 명을 받았습니다. 정토와 유년기 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타지에 와서 혼자 돈을 벌어 딸 셋을 키워야 했던 정토는 병을 얻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소속 기관에서는
오히려 정토라며 시간과 경제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현재의 결혼한 남자 후배들은 경제적 약자입니다. 경제를 책임지는 정토가 일반 직장에서 혹여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갑자기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교무가 시간을 냅니다. 누가 정토일까요? 모름지기 전무 출신이라면 급료를 따지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전무 출신이라면 일터의 좋고 낮음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힘들 때에는 그것 때문에 고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전무 출신이라는 그 서원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서원이 없다면 떠나면 그만입니다. 이 소중한 서원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교단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배 전무 출신들이 찾아와 이 교단을 이어줄 것입니다. 다섯째, 공부, 사업 양방면으로 항상 공덕을 낮춘다. 사실은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제일 어려운 조항입니다. 공부는 재미가 없고 일이 좀 재밌거든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일만 좋아하고 공부 안 하면 훗날 원망만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도편 13장에 전무 출신은 스스로 발언하고 스스로 주인되어 영생토록 몸바칠 각자의 성직이므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할 일도 아니요 또한 나에게 대우 없음을 성낼 일도 없나니라. 스스로 발언하고 스스로 주인이 된 우리들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교화와 사업에만 공들이면 분명 실적이 쌓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적만큼 내가 했다는 상은 더욱 커지고 커져서 알아주지 않는 교단과 동지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라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저도 한때 나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원망하고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실컷 원망하고 밖으로 쏟아내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일기를 쓰는데 아, 내가 내일 하러 왔는데 내가 내일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하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발언해서 내가 지금 내일 했는데 왜 주임 교무가 나를 알아줘야 하고 교구장이 나를 알아줘야 하고
교정원장이 나를 알아줘야 하는가? 그날 이후로는 많이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위에서 축혀 세우면 기분 좋습니다. 치심이 치성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전무 출신 규정에 어떻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특이한 것이 제5조에 전무 출신은 솔성 요론과 계문을 반드시 지킨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조항을 대하고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생각해 보니 전무 출신 생활 표준의 가장 기본이 이것이겠구나. 앞에 있는 서원서, 정신, 자세 다 몰라도 솔성요론 실행에 정성을 다하고 30계문 지키기에 정성을 다한다면 부끄럽지 않은 전무 출신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무 출신의 자질에 대해 비판이 없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가 86장에 임주신 30계문 고해를 막아내고 16조 솔성요론 낙원길 열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전무 출신, 즉 교무가 되어 한참 후 세월을 지난 뒤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전무 출신은 인격의 완성자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공부와 사업을 통해 완성해가는 서원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마냥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출가 서원식을 마치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교화자라는 옷을 입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도님들은 우리가 몇 년 차 교무인지 묻지 않습니다. 교무는 무조건 다 똑같다고 봅니다. 옷을 입는 순간 당신은 교무다, 이렇게 지켜봅니다. 지금은 서원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퇴임과 관계없이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나이가 얼마요? 경력이 이러이러한데 어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그 한 생각 내려놓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영생을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오직 내가 내일 하고 간다. 그러니 바쁘고 바쁘다. 이렇게 일생을 마칠 수 있다면 성공한 전무 출신 아닐까? 정산 용사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식이 적고
인물에 출중하지 못하여 비록 하급의 직을 가지고 평생을 지내더라도 대중을 위하고 도를 위하여 낙도하는 마음이 쉬지 않는다면 그는 곧 큰 도인이요 참 전무 출신이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참 전무 출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